번외율을 37페이지에 또 넷째 줄에 4번외가 나오죠. 네 번째 번외가 6가지. 번외 6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번외의 신소를 전육식이 거기에 또 작용을 하니까. 번요. 번외란 것은 마음이 좋지 못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고민하고 번민하는 게 다 번외라요. 어? 번외란 말은 원래가 번요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죠. 번요하다. 마음에 번거롭고 번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시끌사끌한 거죠. 흔들리는 거. 또 마음이 편치를 못하고 아주 괴로워서 마음이 산란한 거. 번요뇌란. 그 두자를 따가지고 번외라고 했어요. 평범한 마음 같으면 그것이 그 역할이 적은데 평범한 마음이 못되고 번민 고민 막 그냥 신경을 무척 쓰면 그게 번외가 짙은 거요. 예? 그러니까 번외를 적게 하려고 산주에 가서 도닦지 않아요. 산주에 가서 도닦으면 세상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에 신경을 많이 쓸 게 적거든. 그렇지 않아요? 장가 가서 계집자식 때문에 자기가 그 번외에서 살리려니까 번외가 더 많아지거든.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것도 그거 좋은 아주 참 수단 방법을 강구한 거지요. 독선주의에 가깝지요. 사실은 소성달 수행은 거기에 독선주의라요. 독선주의가 더 나아가면 이제 독선주의에 그쳐버리면 안 되죠. 겸손을 해야 되죠. 겸손을 또 해야 돼요. 독선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독선 다음에 겸손이지. 독선주의라는 그 말이 맹자에서 나온 말이라요. 맹자의 독선이니 겸손이니 이런 말이 나오거든. 맹자의 이런 말이 나왔어. 궁직 독선 귀신하고. 사람이 자기가 궁할 때는 본궁할 때는 자기 몸만을 독선해라 말이야. 정권을 잡아가서 임금이 되거나 큰 정치를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자기의 포부와 자기 이상과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지만은 자기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산골짜기에서 사는 정도 같으면은 자기 몸만 수신제가만 잘해야 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치국평천하는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정치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곤궁할 경우에는 환경이 곤궁해지면은 자기 몸만을 독선해야 되고 이제 저와 반대지. 달직 겸손하라. 통달하면 달이란 말은 부귀공명을 얻는 겁니다. 현달이라고 합니다. 현달이란 말은 세상에서 잘 모르죠. 잘 안 쓰죠. 현달하다. 현달은 바로 쉽게 말하면 입신양명 하는 거예요. 입신양명이나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거. 고위급 인사가 된 거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현달했다고 해요. 높은 지위에다 올려놓아도 정치도 잘 못한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렇게 현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겸손 천하라. 온 천하 사람들을 다 똑같이 다 겸하여 착하게 한다. 그 말도 맹자에 나온 말이에요. 맹자의 그 말에서 독선주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번외라고 하는 것은 탐냄과 썩냄과 어리석음과 어리석음에서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잘 배우지 못하면 어리석음을 벗어나기가 참 힘들죠.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우주관, 새로운 종교관이 형성됨으로써 평소에
몰랐던 그것을 어리석은 그 무지를 타파하거든. 무지가 바로 어리석은 치자요. 무지, 우치하다 가지요. 탐내는 것도 번뇌가 되고 썩내는 것도 번뇌되고 분노 같은 거, 탐욕 같은 거 또는 우치 그런 것이 번뇌 중에 가장 큰 번뇌죠. 만과 의와 악견이니라. 만이란 말은 거만한 것, 교만한 것. 의란 것은 정법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비방하는 거죠. 의심하면 비방이 따르게 됩니다. 의심의 결과가 크게 잘못되면 이제 의심이 더 번지면, 의혹이 번지면 크게 확대되면 비방을 하죠. 비방하면 또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큰 번뇌 죄를 짓는 큰 아주 나쁜 그런 좋지 못한 것의 번뇌라요. 여기서 침소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섯 가지 중에 가장 제일 좋은 것이 별경하고 선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 밑에 부정도 그런 대로 괜찮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나쁜 거죠. 그런데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이 더 숫자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저기에 제껴서 보면은 나쁜 쪽에 숫자가 더 많은가 한번 보세요. 나쁜 쪽이 더 숫자가 많지 않아요? 선은 11가지인데 수본에는 20가지나 되고 번뇌가 6이나 되고 어식이는 별경은 5뺏기니까 나쁜 쪽이 훨씬 많지 않아요? 3대 2가 되죠, 아마. 악견이라는 것은 악견이 14 번역 가운데 오리사가 다 악견이라고 전번에 한번 말했죠. 나쁜 소견. 나쁜 소견이 친견, 변견, 계견, 주견 모두 다 단견, 상견이 다 악견에 속해요. 수번에는 분과 한과 이제 아까는 근본 번외고 근본 그큰 번외에 딸려 있는 작은 번외죠. 아까보다는 좀 작아요. 수번에는 작은 번외는 거기에 부수적인 근본 번외에 아까 여섯 가지는 근본 번외인데 거기에 딸려 있는 수번에는 분심, 분내는과 원한,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한을 품는 거. 한을 품어서 늘 칼을 속에다 품고 다니죠. 그 전에 자격에 대해서 치가 있죠. 예? 자격에. 자격이 아니라 검객이라고. 검객이냐, 자격이지. 검객이라는 것에 치가 있는데. 당시에 나옵니다, 이거. 원한이 쌓인 사람들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죠. 검객이 이제 이런 글도 있죠. 세상은 방마검한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속하네. 검객은 칼 쓰는 검객이죠. 10년을 바일금하여 10년 동안을 칼 하나를 갈아요. 칼, 큰 칼을 만들어가지고 칼이 날카로운 비수금이 되도록. 비수금이라고 있죠. 이게 숟가락같이 생긴 것. 비수금이 옛날 유명한 칼입니다. 간운장 청룡도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죠. 숟가락같이 생겼다 해서 비수금이요. 숟가락 빗자요. 기자가. 비수금. 잘 되는 칼 보고 비수금이라고 하죠. 비수금. 비수검. 검자지. 10년을 하나의 칼을 갈아서 10년 동안은 칼을 하나 득득 10년을 두고 가니 그 도도 10년을 닦아야 되거든. 한석봉이가 10년을 글씨 공부를 해가지고 명필이 되었잖아요. 옛날에 공부를 거기에다 연불도 하려면 10년 강원에 이 경을 보는데도 10년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시기도 저 그것도 저 어산 인도도 배우려면 10년을 배워야 돼. 판소리. 불교의 판소리가 범패 아니요? 그것도 10년 공부를 해야 돼. 연불도 10년 공부해야 되고 범패도 10년 공부해야 돼. 경도 10년 공부, 참선도 10년 공부. 적어도 10년 이상 해야 뭐가 된다는 거죠. 10년을 하나의 칼을 갈아서 서리빨 같은 칼날을, 칼날 인자죠. 서리빨 같은 칼날을 일찍이 시험하지 못했다. 한번 사람 이렇게 쳐보지 못했다. 그 말 아니오? 써보지 못했다. 금일에 지진군 하느니 오늘날에 가지고 이 칼을 가지고 그대에게 주노니 그대한테 이제 이거 가지고 와서 잘 쓰소하고 선물로 준다 말이죠. 수유 불평사오.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노. 누구와 원한이 맺힌 사람 누구냐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쓰소하는 그 말이죠. 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행사를 한번 하시오 하는 그 말이죠.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원한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방마검한데 세상에서는 다양으로 칼을 갈고 있어요. 지금 세상들 각박한 세상은 칼 가는 세상입니다. 평화를 부지는다 해도 강대국들이 칼 갈고 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이 경제나 모든 걸 다 자기 독점하려고 자기들만 것이죠. 패권을 장악하려고 다 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산 중에 자독서라 산 중에 스스로 글만 읽고 있어요. 세상이 죽이 끓던 밥이 끓던 모르고 칼 가는 판국에 자기는 글만 읽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돈벌이 하려고 굉장히 참 눈을 부리고 눈이 벌겋게 설치는 바인데 우리는 여기 와서 유식 강의를 공부한다고 유식 공부한다고 글 읽는 거나 똑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지금 얼마나 그 악랄하게 지금 생존 경쟁이 치열한데 유식 공부를 한다니 참 놀라운 일이지. 그게 원한에서 쌓인 거예요. 옛날 자기 아버지가 저쪽 아버지한테 치살당했거든. 그래서 부모 복수를 하려고 그 처녀가 우남동녀인데 처녀가 이제 그 칼을 익혔잖아요. 검수를. 그래가지고 이 그 속에다 자기 품 안에다 늘 간직하고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이제 또 총각이 있는데 어떤 그 관례라는 그런 관상쟁이가 관상을 유명하게 잘 보는 사람이 그 집 그 총각 집에 하룻밤 자고 가면서 그 총각을 보고는 앞으로 큰 일이 있다고 소년의 큰 불상사를 당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자기 부모하고 또는 그 총각 본인도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주 참 크게 근심 걱정을 했죠. 크게 걱정해가지고 그것을 모면할 방법은 없냐니까 있기는 있는데
정성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정성이라. 지극정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항상 늘 나무함의 답을 부른 것처럼 그 말을 늘 해라 말이야. 뭘 갈 때든지 변소에 갈 때도 하고 대인관계해서 남녀가 같이 만나서도 그걸 하고 뭐든지 자원 그 문구를 일러 줄 테니까 그걸 늘 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이 말을 이자는 복수한다는 말이죠. 여기 보수한다는 불가의 허신이요. 이 말을 일러준 거죠. 그냥 한문으로 중국말로 그냥 했겠지. 중국말이니까 지금 여기 보순된 불가의 허신이요. 뜻은 그냥 모르고 이렇게 읽으라면 그냥 주문같이 읽으라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상대 그 처녀가 자기 부모 복수를 하려고 칼을 품고 이제 그 총각을 죽이려고 이제 마음은 이제 죽일 길이 없으니까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가장 해가지고. 그런데 한문은 꽤 잘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총각하고 서로가 연애를 하게 돼가지고 결국에 몸과 몸이 서로가 하나가 됐을 때 이제 그때도 이걸 외우거든. 그게 이제 벌써 처녀가 딱 들어보니까 자기 내막을 다 알고 말한 소리 같이 되어버렸거든. 원수를 갖고자 갈진된 가에서 몸을 허신할 수가 없고 몸을 게 서로가 연애를 해버렸으니까 허신 아니요? 한 몸이 두 몸 되었으니까. 아니 두 몸이 한 몸 되었으니까. 기 허신인된 이미 허신을 했다면 몸을 걸어야겠다면 불가의 보순이라 가있어 원수를 갚을 수는 없다. 이제 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라면 허신할 수 뭐야 복수할 수가 없다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과연 맞거든. 그래가지고 칼을 던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구간 운명이 말이죠. 우리 내가 부모 복수를 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이렇게까지 되었다니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에 그냥 부모 원수는 없는 것으로 그냥 쳐버리고 그건 취소해버리고 나중에 부부관이 되었죠. 그것도 인연이 기연이죠. 기이한 인연이죠. 원한 관계가 그렇게 되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복수가 아무리 지독해도 그 어떤 정에는 애정에는 또 그게 녹는 법이거든. 그랬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를 모면해가지고 불상사가 생길 것을 그러니까 소년 죽음을 당할 것을 그렇게 이제 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다 원한관계로 된 거라요. 아이고 시간이 빨리 걸렸네. 여기까지만 하고 숨김과 괴롭힘과 질투와 인색함과 간탐과 속임과 아첨함과 해침과 교만이며 수번에가 제복구름이 없음과 제복구름이 있는 것은 좋은데 없으니까 철면피라서 안 좋은 게죠. 나무구름도 없음과 마음이 자꾸 들뜸과 혼침이
이게 무기공에 떨어지는 그런 거죠. 또 정법을 믿지 않음과 게으름 피우는 것과 방일함과 마음이 방탕함과 실념과 기억상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함이며 산란과 마음이 산란한 것은 도고보다 더한 것이 산란이요. 수번에 지금 20가지죠. 부정지라는 것은 오해를 하는 것, 제대로 자리 판단 못해가지고 잘못 착각을 하는 그것을 오해라고 합니다. 부정지,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것. 거기까지가 수번의 2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육식이 이런 데 다 상관이 있는 그런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식의 양상이죠, 전부. 유식의 전육식도 유식 중에 일부분 아니요? 그것이 여러 가지 그 파동 치는, 물결 치는 것처럼 물결 치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묘사한 것 중에 유식의 양상, 유식의 상을 밝히는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유식의 진면목을 지금 밝히지 않았어요. 유식의 진면목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일체가 유식이라는 16페이지하고 또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하고 거기에서 이제 유식의 진면목을 밝히는데 여기는 유식이 작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피상적인 거, 유식의 상태, 유식의 양상, 유식의 작용의 여러 모습을 여기서 설명한 거라. 그만합시다.